정부에서는 기계공업 육성 자금으로 182억 원을 방출, 국내 기계공업을 급속히 육성하기로 했습니다. 운송수단의 핵심인 철도 차량 부분품의 경우 현재 90% 내외가 국산화되어 있으나 이것을 71년도까지 완전 국산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. 그리고 자동차 부분품에 있어서도 현재 25% 내외 국산화가 71년도까지는 완전 100%로 바뀌어질 것입니다. 또한 농민 소득 증대와 직결된 농기구의 경우 국내 농기구 수요의 90%를 지닥하는 대중공업에 있어서는 트랙터를 비롯해서 양수기, 동력 경운기 등의 제작에 있어 이미 90%의 국산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기계공업의 육성을 공업 입국의 시련을 앞당기게 됩니다.